외관을 살펴보면 위쪽에는 더스트백이 장착되는 공간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충전 단자와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보이고 로봇 청소기에 충전 단자를 청소해주는 작은 브러쉬들이 보이네요. 다음은 천천히 돌리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바TV 안녕하세요. 이번 로바TV에서는 중저가형 라인업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는 로보라 Q 시리즈의 신상품 로보라 Q7 플러스를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락의 새로운 라인업인 Q 시리즈는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상위 스펙을 가진 S 시리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드레인지 가격대로 출시되는 제품군입니다. 또한 Q 시리즈와 함께 오토엠티 도크 퓨어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토엠티 도크 퓨어 역시 기존 오토엠티 도크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모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입니다. 로보라 Q7 플러스의 앱 기능, 흡입력, 소음, 오토엠티 도크 퓨어의 성능에 대해서는 리뷰 2탄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요. 바로 퀵 가이드입니다. 이런 박스 크기와 거의 맞먹는 왕건이 가이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품과 사용방법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스테이션 밑부분에 장착이 되는 스테이션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분의 더스트백도 한 장이 구성되어 있네요. 더스트백의 용량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주간 사용이 가능한 2.5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층에는 로봇 청소기 본체가 있는데요. 지금 확인하고 싶지만 잠시 후에 또 한 칸 내려오면 오토엠티 도크 퓨어의 본체와 전원선이 보이고요. 물걸레판도 구성되어 있네요. 여분의 물탱크 필터 4개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걸레도 한 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보라 Q7은 물걸레판과 물통은 일체형이며 물주입구가 물걸레판에 있습니다. 스테이션 본체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밑에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봇 청소기 본체를 만나보겠습니다. 포장 비닐을 벗겨주고 색상은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화이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범퍼가 완충작용이 되는지 눌러서 잘 확인해 보시고 버튼 구성을 살펴보면 전원 홈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DS도 천천히 돌려줘 보겠습니다. 옆면으로 넘어가 보면 배기구가 위치해 있고 벽면 센서와 정면엔 적외선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먼지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로보락이나 로봇 청소기들과 비교했을 때 먼지통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로보락 Q7 플러스는 먼지통과 물통이 따로 장착되는 구조입니다. 먼지통을 비우기 위해선 필터를 분리해 주어야 하고 필터의 등급은 다른 로보락 제품들과 동일한 E11 등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스테이션으로 먼지가 빠져나가는 배출구도 보이네요. 또한 먼지통이 장착되는 자리를 보면 먼지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윗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는 한 개가 장착되어 있고 앞바퀴와 양쪽 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세 설명 스티커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메인 브러쉬 커버를 분리해주고 메인 브러쉬를 꺼내 보겠습니다.
메인 브러쉬는 머리카락이나 털들을 제거하기 쉽도록 좌우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 브러쉬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더욱 세밀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 걸레판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Q7과 함께 출시되는 오토엠티 도크 퓨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스테이션 베이스가 장착되지 않아서 허전한 느낌인데요. 스테이션 베이스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본체와 베이스를 잘 맞춰서 장착을 하고 밑면에 있는 나사들을 결합해 줘야 하는데요. 나사 결합을 위한 드라이버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외관을 살펴보면 위쪽에는 더스트백이 장착되는 공간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충전 단자와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보이고 로봇 청소기에 충전 단자를 청소해주는 작은 브러쉬들이 보이네요. 다음엔 천천히 돌리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선을 장착하는 포트가 보이네요. 전원선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뒷면에는 상세 설명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엠티 도크 퓨어는 220V 전용 제품이네요. 또 아래에는 전원선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옆면에는 배기구도 위치해 있습니다. 윗면에 있는 뚜껑을 열어보면 더스트백을 장착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장착되어 있는 더스트백까지 총 2장의 더스트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흡입되는 먼지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펜필터가 장착되어 있네요. 다음은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품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저가형 라인업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는 로보락 Q 시리즈의 첫 번째 상품 로보락 Q7 플러스와 함께 출시되는 오토엠티 도크 퓨어를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Q7 플러스의 앱 기능, 흡입력, 소음, 오토엠티 도크 퓨어의 성능 등에 대해 알아보는 리뷰 2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